안녕하세요. 인생 후반전 내 몸 사용법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오늘의 주제는 암 검진 추이와 선별 검사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네. 암 발생 동향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네. 그때 이제 조기 검진이 중요하다. 네. 이런 이야기가 나와서 이번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조기 진단이 중요하다. 아, 그렇죠. 조기 진단. 네, 네. 네. 그러면은 조기 진단이 중요하다고 했으니까 네. 검진 수검률이나 이런 걸 먼저 살펴보고 네. 선별 검사에는 무엇이 있나 이런 걸 좀 설명해 줬으면 좋겠어요. 네, 네. 사실은 이 추이를 보면서 결론은 하나입니다. 아, 뭔가요? 그 건강보험에서 얘기하는 암 검진 네. 적극적으로 참여하자. 아. 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고요. 근데 이게 저희가 봤던 그 보고서에 나왔던 그 추이를 보면서도 그 결론을 또다시 얻을 수 있다 이런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다시 오늘 이 방송을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암 검진 수검률부터 한번 살펴보죠. 네네. 그래서 추이를 보시면 되게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거든요. 많은 분들이 참여해서. 그런데 2014년 전후한 시점에서 대부분의 암 그 수검률이 더 이상은 뭐 많이 증가하지 않거나 또는 어떤 경우는 좀 감소하거나 이런 특징을 좀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보면 2020년 기준으로 보면 위암이 대략 한 69%, 대장암은 64%, 유방암이 63%, 그다음 자궁경부암이 지금 좀 더 낮거든요. 그래서 57% 정도 수준인 이런 상황이거든요. 이렇게 정체되어 있는 이유가 뭘까요? 네, 아무래도 건강에 관심 있는 분들은 이 건강검진과 암검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만 또 그렇지 않는 분들은 좀 참여율이 좀 떨어지는 것이 좀 있고요. 실제 근데 좀 겹치는 분도 있죠. 뭐 환자분들은 다시 검진에 참여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아, 그렇죠. 네, 그런 분도 있을 거고. 하지만 적어도 인구의 80% 정도는 검진에 참여하는 게 좀 적절할 텐데 아직까지는 70%를 넘지 못하는 수준이기 때문에 좀 더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야 된다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암에 대해서 잘 네. 몰라서 안 받으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사실은 그와 연관된 그런 통계도 좀 있긴 있어요. 예를 들면 자궁경부암 검사인데요. 이 경우가 지역적으로 구별을 해놨거든요. 시군구 지역과 읍면지역으로 구별을 했는데 읍면지역의 감소가 좀 더 나타나는 추세고요. 그다음 유방암 검진율도 읍면 지역이 좀 더 낮은 것으로 지금 감소하는 것으로 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수검률을 좀 올리기 위해서는 이제 참여하지 못하는 이유를 좀 더 세밀하게 찾아서 이제 좀 올릴 수 있는 방안들이 좀 같이 정책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읍면 지역에서는 뭐 병원에 간다든지 이런 게 네. 어려울 수도 있고 네. 암 검진을 받아야 될 필요성에 대한 뭐 홍보가 덜 될 수도 있고 그런 이유가 있을 수 있겠네요. 네, 네. 아, 그런데 아까 이제 표를 보면서 궁금했던 게 네 가지 암이 표시가 돼 있다. 네, 그렇죠. 우리 다른 암들은 그런 지난 게 없나요? 시간은 주로 우리나라 호발 암에 가지고 6대 암은 이렇게 얘기했었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그 암 검진의 내용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네 가지 암이라는 것은 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인데요. 네. 이 네 가지 암은 선별 검사가 있는 암입니다. 아, 선별 검사. 그런데 나머지 두 암이 뭐냐면 폐암하고 간암인데요. 여기는 선별 검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무증상 건강인을 대상으로 다 검사를 해서 조기 진단할 수 있는 그런 아직 수단이 없다. 예, 수단이 없는 거죠. 폐암 같은 경우는 그 엑스레이를 찍긴 하지만 그래서 엑스레이에서 보일 정도면 이미 이 정도도 큰 거죠. 아, 네, 네. 그래서 저희가 그 건강검진에서 엑스레이 찍지만 주된 원인이 암 검진은 아니고요. 사실은 결핵 때문이나 다른 폐질환을 보기 위한 거고요. 그래서 암도 물론 같이 보지만 그거 자체가 효과가 떨어진다는 거죠. 기억나실지 모르지만 우리나라에서 치료 성적이 낮았던 6대 암 중에서 암이 두 가지가 있었잖아요. 폐암하고 간암. 네. 연관이 되죠. 선별검사 수단이 없기 때문에 조기 진단하기가 어렵다는 거고 이 두 개 암은 뒤늦게 발견된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특히 이제 간암 같은 경우에는 다른 암과 달리 간암이 뚝 생긴 경우도 있지만 간암의 전구병변이라고 해서 간 경화가 있는 분들이 간암이 생기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암의 경우에는 그 암만 이렇게 제거하면서 어떻게 치료를 해볼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간암의 경우는 그렇지 못한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 게 연관되어서 이렇게 나타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암 검진하는 것은
모든 암매에서 할 수 있는 검진이 아니다. 그나마 검진에서 우리가 조기 진단을 생각할 수 있는 암에 대해서만 암검진을 하는 거다. 이런 점을 좀 알고 참여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임닥터 말 들으니까 그럼 선별검사가 네. 궁금해지네요. 그래서 4개 암에 대해서 선별검사가 되는데요. 먼저 대장암을 좀 말씀드려야 되는데 대장암의 경우에는 지금 건강보험공단에서 하는 것은 50세 이상에 대해서 남녀 매년 분변잠혈 검사라는 걸 해요. 네. 어렵죠. 어렵네. 발음도 어렵네. 옛날에 해본봉투 기억나시죠? 똑같습니다. 변에서 잠혈이라고 해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피성분이 있냐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양성이라는 것이 곧 암이라는 게 아니라 그럼 뭐냐면 대장 쪽에서 어디선가 피가 나오는 출혈이 있느냐 출혈이 있는 병변이 있다는 겁니다. 옛날에 초등학교 다닐 때 그 체변 검사는 기생충을 그렇죠, 선별하기 위한 거였다면 네. 지금의 대장 잠혈 검사는 네. 네, 출혈이 있는지를 보기 위한 네, 거다. 그래서 출혈이 있는 사람만 추려서 그분들은 대장 내시경으로 통해서 확인해 봐라. 네. 그래서 이거는 선별 검사라고 하기에는 우리가 기대한 것과 조금 거리가 좀 있습니다. 네. 우리가 선별검사하면은 암을 좀 더 조기 진단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대장암 선별검사는 오히려 대장 내시경 검사를 모두 다 권하기는 좀 부담되는 거죠. 왜냐하면 대장 내시경 자체에 또 위험도가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대장 내시경을 통해서 대장암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사람을 추리는 검사다. 이렇게 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위암 같은 경우는? 위암 같은 경우는 위 내시경 검사가 40세 이상부터 매 2년마다 네. 이렇게 하게 돼 있고요. 그 위 내시경 검사는 사실 많이 보편화돼 있죠. 네, 보편화돼 있고 대장 내시경에 비해서 위험도가 낮기 때문에 조기 검진 수단으로서 이렇게 이용되는 겁니다. 우리나라 또 위암이 호발되는 나라입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 전 세계 지도에 위암 발생률을 가지고 진할수록 가령 위암 발생이 높은 나라다 이런 표가 그립이 있다면 우리나라는 되게 진해요.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또 적극적으로 이 위 내시경 검사를 2년마다 권하는 거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고요. 유방암 같은 경우에는 40세 이상에서 이 유방 촬영술을 해요. 엑스레이 그 뭐 맘모그라피 유방 촬영술이라고 하는데 그 검사를 통해서 확인하는데 그 기억나실지 모르지만 외국과 우리나라에서 유방암 발생 추이가 좀 다르다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좋죠. 우리나라에서는 40대에서 한 번 더 피크를 이루는 이런 양상이거든요. 근데 이 유방 촬영술이라는 검사에 제한점이 있어요. 뭔가요? 그러니까 유방의 조직이 치밀한 조직이 있고 그 다음에 치밀하지 않은 유방이 있는데 이 치밀 유방에서는 유방 촬영술을 통해서 유방암을 진단하는 예측도가 좀 많이 떨어져요. 떨어진다. 예. 그래서 우리나라의 경우 특히 40대에서는 그 유방 초음파 검사를 병행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이제 의료계에서는 계속 얘기되거든요. 그런데 일반인 증상 무증상인에 대상으로 유방 초음파 검사까지 매번 권하기가 어렵고 어렵다. 아직까지 표준이기 때문에 유방 촬영술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하지만 그런 제한점이 있다. 이런 건 말씀을 드린 거고요. 자궁경부암 같은 경우는 어떤가요? 자궁경부암 검사가 정말 그 조기 진단 또 선별 검사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예입니다. 자궁경부암의 특징은 뭐냐면 이게 서서히 자라요. 그리고 그 세포가 암세포가 되기 전까지 이 변형이 오거든요. 이형성이라고 하고 그런데 이 이형성의 단계를 시간마다 걸쳐서 보여줘요. 네. 오래 걸리고 세포가 바로 그냥 딱 암세포가 되는 게 아니라 이런 변화가 있는 거예요. 네, 몇 십 년에 걸쳐서. 그래서 자궁경부암 검사 보면은 이제 자궁경부의 세포를 세포진 검사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세포를 약간 뜯어내고 그거를 이제 병리적으로 보는 거거든요. 이 자궁경부암 그 세포진 검사를 꾸준히 받으면 조기 진단이 가능한 암인 거죠. 아, 그렇군요. 네네. 그래서 예전부터 많이 권했던 암이고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 세포진 검사가 받는 분이 여성이신데 수검자가 많이 불쾌할 수 있고 좀 검사 과정 자체가 예, 자세라든가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활성화되기가 검진을 높이기가 좀 제한이 있어요. 그것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네. 좀 더 효과적인 검사 방법이 나온다든지 이런 예, 그렇게 보다 많은 여성들이 손쉽게 이렇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나온다면 좀 도움이 될 텐데 아직까지는 그런 방법이 좀 나오지는 않은 상태예요. 아, 지금 임닥터가 6대암 검진 내용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선별 검사가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다 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해주셨는데 네.
이 과정에서 좀 강조하고 싶은 게 있으면 어떤 걸까요? 그러니까 저희가 살펴봤지만 주요 암에 다 선별 검사, 그러니까 선별해서 미리 조기진단할 수 있는 검사가 있지는 않다는 거고요. 그래서 효과가 있다고 검증된 암에 대해서 이제 국가 암검진으로 이렇게 제시돼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검진을 적극적으로 참여한 게 사실은 이제 암을 조기 진단하는 가장 이제 주요한 수단이기 때문에 이 방송을 보시는 많은 분들이 검진을 좀 적극적으로 더 참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저도 사실은 대장암이 이제 곧 그 연령이 해당이 돼서 네. 국가 건강검진에서 받게 될 텐데 위암, 내시경 검사 같은 경우는 네. 제가 그 내시경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어요. 네, 그 사실 그렇죠. 네. 사실 저도 매 2년마다 내시경 검사 받으려면 한편으로 그 생각이 들어요. 꼭 받아야 되나? 안 받으면 안 되나? 네. 그리고 제가 첫 내시경을 네. 군대 병원에서 받았기 때문에 아 굉장히 고통스럽게 받았거든요. 그래서 요새는 뭐 내시경 쉽게 받을 수 있다는데 저는 아무 말 하지 않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아무튼 저처럼 겁먹지 마시고 네. 이 해당되는 선별 검사에 대해서 기회가 생기면 꼭 받으시는 것으로 네.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 꼭 받으십시오. 네,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